병인. 한글로 썼더니 좀 이상했던 것 같아서 오늘은 한문으로 한번 써봅니다. 병인. 병인일주. 병인일주 특색이 뭐예요? 병화는 태양이라고 얘기를 하죠. 병화가 태양인 이유, 그러면 여기 보시면 하늘천에 사람인이 들어있죠? 그것을 감싸고 있는 형상. 하늘에 떠있는 태양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병화는 가리는 게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부터 을축 지나고 병인하고 들어온 게 예, 세 번째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병화가 그 태양의 기운처럼 굉장히 강력하고 그러진 않아요. 이제 막 시작되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12운성으로도 장생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막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갑과 을에서 이제 막 배운 것을 익히고 그것을 혼자 활용하던 단계라고 한다면, 그것을 넘어서 이제 병화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교류하면서 내가 배우고 익힌 것을 써먹어 보는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과 을의 호기심과 자신감을 물려받은 기운이 병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병화는 통솔력이 있다거나 조직을 운영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병화가 을목을 본다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통솔력과 지도력을 활용해서 사람을 이끌어가는 그런 형태로 이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리더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제 지지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씨앗이, 자수라고 하는 씨앗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축토라고 하는 걸로 껍질을 깨고, 그리고 인목이라고 하는 뿌리를 내리는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인목을 십이지지에 넣은 이유는 호랑이처럼 조용하게 움직이고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의미에서 인목을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세상을 포용하는 병화와 뿌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인목이 만났기 때문에 자신감은 있어도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자기만의 생각 또는 자존감, 자신감 이런 것은 있지만 크게 자기 주관이 강하게 표현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급하지 않고 생각이 많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지지에서 자수나 뭐 진중 계수나 축중 계수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뿌리가 튼튼하니 안정감 있게 자신이 원하는 일을 잘 추진해 나갈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해수가 있거나, 그러면 해수가 있으면 인목을 생하긴 하는데 병화로의 생을 방해하기 때문에 가지는 넓혀져 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뿌리는 튼튼하지 않으나 이것저것 경험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천간에 있는 임수, 계수 동일하게 해수, 자수와 비슷한 형태로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해수가 있거나 임수가 있으면 어느 거 하나를 꾸준히 한다가 아니라 이것도 조금 하다가 저걸로 옮긴다거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거나 그런 형태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수나 계수가 있는 사람들은 뿌리가 튼튼하니 하나를 해도 꾸준히 오랫동안 합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해수나 임수가 있다면 여러 가지를 하는데 실속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병인일주 그러면 일단 리더십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자기 주장이 좀 강하긴 하는데 너무 강하게 표현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을목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을 다루는 능력이 뛰어나니 사교성, 교제 능력, 통솔력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가 없다면 용두삼이 될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사주에 있을 때는, 저 인목이 보시면 여기 다리가 짧잖아요. 그래서 발목이 약하거나 그래서 잘 넘어집니다. 뭐 다리를 잘 다칩니다. 뭐 이렇게 하는 얘기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일주론이잖아요. 일주는 대부분이 개인적인 사안,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일주를 보거든요. 그래서 병인 일주 그러면 인목에 의해서 병화가 생을 받고 있으니 머리는 참 똑똑하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합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날 때 일지에 인목이라고 하는 인성을 두었으니까, 인성은 생각이 많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자기랑 코드가 같은 사람,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상형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화 잘 통하는 사람, 마음 편하게 해주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남자들 같은 경우에 인목을 지지에 깔았잖아요. 인성을 지지에 깔았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 대체적으로 엄마 같은 사람 이렇게 만나는 경우들이 많고요. 살짝 마마보이 기질이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에도 인목을 지지에 깔았잖아요. 인목이 일간을 생하니까 남편한테 사랑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섭에서 수가 있어야 남편한테 사랑을 받겠죠? 일단 어찌됐든 여자들한테는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는 거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처럼 챙겨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죠.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 일지에 인성을 깔았잖아요. 일지는 30대부터 45세 사이를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인성이라고 하는 부모를 깔고 있으니 부모님 곁에서 산다거나 부모님을 모신다거나 부모님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거나 그래서 여자를 피곤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장남인지 아닌지 잘 살펴보셔야 되고 부모님이 주변에 살고 계신지 잘 살펴보셔야지 결혼해서 피곤함이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도 일지에 인목을 깔았잖아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남자가 일지에 식상을 깔았다면 나는 병인일주고 남자가 일지에 식상을 깔았다면 남자가 장모를 모시고 살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나는 인성을 깔았으니 내 어머니를 모시고 살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병인일주 여자들 혹시 자기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살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남편이 일지에 식상을 깔면 대부분이 좀 확률이 확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남자들 같은 경우 병인일주 그러면 혹시 이제 시댁하고 가까이 사는지 잘 살펴보셔야 된다.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저 병인일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예요. 수. 수가 어떻게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래서 자수, 진토, 축토 이런 것들이 지지에 있다면 정말 끈기 있게 자기가 원하는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해수나 임수 뭐 이렇게 있을 경우에 뭔가 잘 하긴 하는데 실속이 없는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병화의 성격 자체가 화통하고 그러는 것은 있으니까 문제는 없겠고요. 다르게 보자면 고집이 좀 강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왜? 인성으로부터 생을 바로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주관이나 자기 생각이 지나치게 강하니까 고집이 강해요.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설명이 됐을까요? 너무 간단한가? 어떤 사람들은 일주를 가지고 직업을 보기도 하고 또는 건강을 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직업을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백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깔고 있는 일주, 그리고 동주사 하는 일주, 그리고 형충을 맞은 일주 이런 경우에는 일주를 가지고 건강이나 직업이나 이런 걸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일주는 개인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직업까지 가지는 않고요. 단지 배우자 정도, 배우자 정도로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로 너무 많은 걸 알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개인적인 생각이나 배우자에 대한 취향 이런 것들 정도만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나요?